한번 해봤으니까 빨리 좀 적응해서 같이 따라가 주시죠. 빔으로 가지고 더 대범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. 조마조마해서 이렇게 하다가 컨트롤 미스라고 보니까 서브도 박빔으로 가더라도 더 강하게 때리고 쟤네가 흔들렸어도 일단 브로킹 자리에 있다가 네. 우리가 쟤네가 플레이해가지고 못 따라가서 빵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. 근데 우리가 후브락 따라가고 우리 딱 대형 갖춰졌을 때는 조금 더 박경 확률이 있을 거 오히려. 어제보다는 어쨌든 초반에 경기력이 좋았고 걔네가 어제 한 스타일대로 나갔는데 근데 그 다음에 걔네가 변화를 더욱 짧게 지고 그리고 공도 막 세게 때리는 것보다 그때는 치고하는 거는 우리는 어느 정도 이제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걔네가 어쨌든 약간 변칙적으로 됐을 때 그거에 대처를 잘 했으면은 더 괜찮았을 텐데 100% 주전은 아니지만 한 팀 있는데 좋은 경험했다. 와가지고 짐 싸고 잘 이동해서 스타시하고 거의 가서도
다른 팀들하고도 하는 기회가 있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. 팀마다 다들 좀 이런 스타일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우리 선수들이 좀 다양한 경험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. 매일매일 경기하는데 일단 부상 없이 이렇게 체력 관리 잘해서 마지막까지 잘 마치고 돌아갔습니다.